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집중호우는 운전자들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눈이 올 때보다는 비가 올때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호우가 내릴 때 안전운전 요령, 황보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7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올라타고 멈췄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운전자도 차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비교했더니 비온 날이 눈온 날이나 맑은 날에 비해 훨씬 위험했습니다. 비가 오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 현상이 생기면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집니다. 수막 현상을 막으려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주고 바퀴 홈이 너무 다른 타이어는 교체해야 합니다. 빗길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 체크를 하시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성능이 떨어진 와이퍼는 미리 바꿔야 앞이 잘 안 보여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 안팎의 온도와 습도 차이로 발생하는 김서림도 비 오는 날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에어컨과 열선도 미리 점검해 둬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내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은 기본입니다. 집중호우 때는 차량 속도를 평소보다 50% 줄이고 차간 거리는 50% 늘려서 운전하는 것은 빗길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YTN 황보열입니다.